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6호 태풍 인파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점차 북진을 하여 태풍 인파가 서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반가운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인파가 상륙한 중국 동부 해안에는 상하이 저장성, 장수성 일대에 많은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25일 일요일 날 상하이 남쪽의 저장성 저우산에 상륙한 6호 태풍 인파는 시속 5에서 10km의 속도로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파는 저우산을 지나 다시 바다로 들어가 오늘 26일 월요일 오전 6시에 항저우만 해상 위를 지나갔으며, 인파는 오늘 낮에 상하이 일대에 재상륙할 것이라고 중국 기상국은 예보했습니다. 현재 인파의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3m,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입니다. 인파의 영향으로 어제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늘 월요일 오전 6시까지 상하이, 저장성, 안후이성, 장쑤성 등 중국 동부 연안 지역에 250에서 40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장성 닝보시의 경우 국부적으로 강수량이 500mm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도 강풍으로 곳곳에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내린 비로 지대가 낮은 곳에 도로 14곳이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었습니다. 제6호 태풍 인파는 상하이 일대에 재상륙한 뒤 북상하며 저장성, 안후이성, 장쑤성, 산둥성을 지나 점차 약화해 7월 31일 정도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태풍 오렌지색 경보, 폭우 오렌지색 경보를 지속 발령 중입니다. 6호 태풍 인파로 인하여 상하이와 저장성의 중심 도시 항저우의 주요 공항에서 25일부터 여객기 운행이 완전히 중단됐고, 상하이 일대 철도 구간도 통제되면서 상하이의 주요 기차역을 오고 가는 고속철과 일반 열차 운행이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상하이시는 25일부터 시내 공원과 관광지의 문을 모두 닫은 가운데 지상 노출 구간을 중심으로 관내 전철 운영을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또한 26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상하이의 각급 학교가 임시 휴교했고, 많은 기업도 임직원들에게 임시 휴가를 주고 출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도쿄올림픽이 한창인 일본 수도권과 도호쿠 지역에 7월 27일 화요일에 8호 태풍 네파탁이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의 중심과 북쪽 지역에 강한 비가 내려 국지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풍과 폭우는 도쿄올림픽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수도권과 도호쿠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이날 열릴 예정이던 조정 경기는 24일에서 25일로 앞당겨 개최됐습니다. 7월 26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7월 26일 월요일 오전 6시 현재 북위 32.5도, 동경 149.7도, 일본 동쪽 해상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중심 기압은 99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0m,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0m입니다. 8호 태풍은 27일 간토 북부와 도호쿠 지역으로 접근해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